2004년 SM3 오토 차량입니다. 검은색이고요. 전체적으로 상태를 먼저 볼게요. 라카로 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좀 뭔가 칠해져 있긴 한데 아닌가요?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꼈는데 그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차저복해서 직접 도색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범퍼 무광이 미세하게 나고 운전석 쪽은 앞에 휀다와 운전석 도어가 찌그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 범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라카를 이용해 가지고 차주분께서 직접 도색을 하셨다. 그리고 범퍼 스크래치 있고요. 약간 무광이고 문콕이 여러 군데 많이 상계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핸다랑 운전석 도어 쪽에 스크래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2003년 SM3 오토 차량 저와 함께 차량을 꼼꼼히 좀 살펴볼게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안 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동공을 보호하기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거담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눈이 부셔가지고 저희 동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범퍼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죠. 하지만 검은색에 또 검은색 범퍼에 검은색 스크래치가 나다 보니까 그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기스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말끔하죠. 죄송합니다. 자, 범퍼 미세하게 어디 콕 박혀가지고 찌그러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괜찮다. 뭐 이런데도 사실 흰색 범퍼였으면 안에 검은색이 다 보였을 건데 예리하게 또 이쪽은 차주분께서 직접 검은색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차주분께서 직접 이렇게 도색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이니까 사실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멀리서 보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주변이 이렇게 좀 시끄럽고 좀 어수선해요. 이 단지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의 광이 잘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닦아보면 돼요. 본연의 광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이렇게 닦아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솔드 아웃 예스터데이. 자,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이게 역광,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무슨 시골 장터에 온 느낌이에요. 여기는 너무 복잡해. 복잡해도 아주 복잡해. 자, 전면부 유리, 어디 파손이나 크랙이 가거나 혹은 금이 가는 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 이 차량을 좀 뒤집어 놓고 반대쪽으로 하려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선글라스를 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벗어야겠어요. 자, 선글라스를 벗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동공을 잃어도 좋으니까 확실한 차량의 컨디션을 체크해야겠죠. 펜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됐고 도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발생된 걸 볼 수 있고요. 하단도 쭉 스크래치가 같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스크래치라기보다는 외형의 어떤 뒤틀림, 외형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상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판금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스크래치 정도의 잔잔한 기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외형이 뒤틀린 거예요. 여기 원래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원래 일자입니다. 이렇게 일자인데 여기도 일자인데 어떤 외부의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모양이 변형이 된 거죠. 검은색이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 티가 확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신기합니다. 이런데도 문콕이 이렇게 있긴 있어요. 여기도 뭐 사방군데 다 문콕입니다. 지금 문콕이 사방군데 있는데 검은색이라 전혀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뭐 이런데는 라카를 이용해 가지고 도료한 도색한 부분도 볼 수 있긴 한데 괜찮아요. 와, 검은색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티가 안 나지? 지금 밑에 휀다 부분도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스크래치가 나면서 동시에 안으로 푹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은색이나 흰색 다른 차량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눈에 확 띄는데 이건 또 안 띄어요. 희한하네.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뭐 사이드 가니시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래서 검은색 차가 좋아요. 세차는 불편해도 어떤 그 스크래치들 그냥 검은색 라카 뿌려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아. 아주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차량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거 이제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제가 다 보이는데 다 라카예요. 이런데 다 라카로 칠했다. 라카 칠해놓고 여기도 다 라카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라카로 칠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 범퍼 얘도 다시 한번 봐야겠어. 얘도 다 락카예요. 하지만 그 얘도 여기 락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양새가 이렇게 막 심하게 보기 안 좋고 그러진 않네요. 희한합니다. 자, 다시 뒷 범퍼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된 거를 역시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요거 지금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뭐가 무슨 국물이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 닦아볼게요. 보이죠? 닦으면 그렇죠. 닦으면 보입니다. 어떤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벗겨진 걸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감춰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어떤 국물이 묻은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 색이죠. 범퍼가 깨지면 안에 이 색인데 이거를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락하죠. 락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차를 도색을 해 놓게 되면은 티가 잘 나진 않아요. 검은색이기 때문에 사실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여기 무슨 바이어 집합소예요. 왜 이렇게 바이어가 몰려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복잡하고 난잡하다. 자, SM3라고 적혀 있고요. 스페셜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아마 차주분이 붙여놓은 거겠죠. 이 차는 전혀 스페셜해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라카를 많이 칠해놔서 스페셜인가? 자, 거대한 스포일러가 있고요. 이게 순정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아주 육중한 스포일러가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은 운전석보다는 라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칠해져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다 라카로 지금 다 돋보이는 겁니다. 다 라카예요. 닦아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죠? 울룩불룩하고 뭔가 작업을 해놓고 판금 작업까지 같이 병행을 했네요. 이쪽은 보이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어떤 기존의 판금 작업을 거친 흔적이에요. 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이 도 닦으면 기스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닦아볼게요. 자, 그죠? 기스가 전혀 나질 않고요.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기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라카를 이용해 가지고 뿌려서 도색이 상태가 좋지 않다, 광이 나지 않는다, 그런 상태가 중요한 거지 저는 이런 기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광이 나지 않죠. 전체적으로 광이 나지 않는다. 이 차량은 사실 지금 먼지에 의한 강태기 전체적 컨디션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먼지가 저 꿀로 솔드 아웃. 오케이. 자, 여기도 보시면 라카를 이용해 가지고 칠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라카로 차주분께서 마무리를 해 놓으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네트 열어 가지고 전면부 사고유물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 보기 전에 일단 하단을 먼저 보고요. 하단 깔끔하죠. 흰색은 뭐지? 그냥 흙이네. 흙입니다. 하단 굉장히 깔끔하고요. 상태가 매우 좋을 뻔했는데 얘 뭐야? 얘 괜찮아요. 어떤 요철이나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부딪힌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 찌그러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문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단 스태프 색깔 찍혔는데 검은색이라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검은색 차량은 라카에도 아주 강력하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하단 부식이 전혀 없고요. 하단 부식이 전혀 없고. 야, 검은색 차량은 이렇게 먼지가 살포시 앉았을 때는 라카도 아주 강력하게 본연의 자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걸 증명해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이야, 신기한데? 와, 보네트 한번 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한국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무수히 많은 한국분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본네트를 보고요. 본네트 봤을 때 스티커가 있다, 있죠? 스티커 이렇게 닦으면 또 이쁘게 나옵니다. 스티커가, 오리지널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 이 본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 거기서부터 접근을 할게요. 탈거 흔적을 보면 되는 거죠. 자, 볼트의 탈거 흔적 전혀 없고요. 여기도 볼트의 탈거 흔적은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끔하죠? 자, 여기도 볼트의 탈거 흔적이나 볼트 나사선의 망가짐이나 어떤 도장의 벗겨짐은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나사선의 망가짐이나 어떤 도장의 벗겨짐 볼트에 전혀 없어요. 자, 휀다는 약간 살짝 미세한 힘으로 탈거를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미세 탈거입니다. 미세하게
이거 왜, 여기는 왜 탈거한 거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탈거 흔적이 아니네요. 여기 흰색 주위에 이런 흰색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묻어 있는 걸 닦아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닦아보니까 나사선이 멀쩡하고 도장에 벗겨짐이 전혀 없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흰색은 뭐가 묻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달부착이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나사선 망가진 게 아니고요. 도장도 벗겨진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그렇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푸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풀렀는데 또 안 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착시 효과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 얘도 깔끔하죠? 밑에 와셔와 이 휀다 경계 부분에 뭐 도장이 벗겨졌다거나 나사선이 망가졌다거나 그런 흔적 전혀 볼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깔끔하죠? 그래서 이 차량은 오리지널 본네트 휀다, 운전석 휀다를 보유하고 있는 무사고 차량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전판은 깔끔해요.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거대한 힘으로 제압된 모습은 볼 수가 없고요. 뭐 펴내거나 망치로 두드린 흔적, 그로 인해서 부식이 난 흔적 전혀 볼 수가 없죠. 말끔해요. 또 귀엽게 삼성 마크도 있고, 여기 되게 예쁘네요. 조그마니까 굉장히 예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샤시 번호 한번 볼게요. 4P라고 적혀 있고요. 4P라고 적혀 있고 4P053304 4P053304 4P의 4가 2004년을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4년 SM3 오토 차량이구나. 오토는 아직 안 봤으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곳곳에 약간 부식으로 해가지고 차대가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휠하우스 쪽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나가지고 벌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차대가 부식으로 인해 벌어지면서 그 실리콘 처리한 마무리 부분이 이렇게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막 여기서 막 이만큼씩 벌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저 정도 벌어지면 가격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심하게 막 이만큼씩 벌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 벌어지면 가격과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판도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자, 호미 쪽을 열어서 트렁크 부분 사고용으로 볼게요. 초반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했네요. 왜냐면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솔직히 차량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무슨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찍다 보니까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진작 벗어야 되는 건데. 자, 스팟 자국 살아있죠. 스팟 자국 살아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그라인드로 갈아내거나 망치로 두드린 흔적, 외부의 큰 힘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차대가 휘었거나 본연의 형태를 잃어버린 흔적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깔끔하죠. 여기 다 오리지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가 사고라고 의심이 되면 그라인드로 막 갈아낸 흔적, 망치로 두드린 흔적, 용접한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깔끔해요. 자, 여기는 어떻나요? 여기도 깔끔하죠. 스팟 자국이 다 살아있고요. 다 살아있죠. 스팟 자국 살아있고 이음새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사고다 그런 거를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 증거인 거죠. 자, 여기도 스팟 자국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긴 약간 울룩불룩하죠. 약간 물굴 모양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리지널의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굉장히 좋은 게 또 들어있네. 이거 제가 써도 되나요? 사무실에 이거 써도 되겠네. 좋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서류 수납함이죠. 서류 처리라고 할 수 있죠. 서류 처리를 거치하는 스탠드. 서류 처리 스탠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백판넬. 자, 뭐지. 자, 백판넬 본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데 실리콘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리지널 실리콘 형태이고요. 여기에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라든가 막 밑에서 막 편해가지고 막 울룩불룩하고 부식이 났거나 혹은 쑥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쑥 파여 있거나 그런 것들은 사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키 때문에 이 SM3 자키가 여기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판넬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이 카메라 앵글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어 타이어죠. 기존 타이어와 비슷한 스페어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얇고 얇아가지고 아주 경망스럽게 멸치같이 생긴 그런 휠은 이제 템포럴리 휠이라고 하고요.
자, 뒤에는 귀엽게 방석이 되어 있고요. 이 강아지가 아침에 이 뭐죠? 나비죠. 나비가 코에 앉아가지고 그 여유를 즐기고 있는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배는 찢어져가지고 판급을 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보강작업을 한 거래요. 배에는. 자, 뒤에 뭐 잉크겠죠. 어린 친구가 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꼬마 친구들. 여기저기 잉크가 묻어있는 걸 보니까 꼬마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서 잉크가 바닥에 묻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싫어하는 직물시트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패스하도록 할게요. 먼지가 암레스트는 열어봐야겠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건드는 족족들이 먼지와의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자, 직물시트 안 좋아요. 직물시트 좋지가 않아요. 자, 연식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선글라스가 휘어질 수 있으니까 뒷주머니에서 앞주머니로 이동을 좀 시키겠습니다. 연식 2004년이고요. 4P053304 4P053304 4P의 4가 2004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4의 4 그냥 2004년 차량이구나 싶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스페셜 같은데요. 뭐 스페셜이 도중에 붙어 있어요. 이 스페셜 붙어 있고 이게 순정이 맞는데 잠시만요. 스페셜 모델인가 진짜? 여기도 스페셜이 붙어있고 잠시만요. 신기하네. 이 마크랑 비슷하게 스페셜이 다 붙어있네. 잠시만요. 여기도 스페셜이 붙어있네. 이거 오리지널인가요? 심지어 비늘도 붙어있는 거 보니까 오리지널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뒤에 뭐지?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족도 스페셜이라고 적혀있고 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건 광이 나지 않는다, 여러 군데 스크래치가 많이 있다, 그걸 이제 라카를 이용해서 도료를 해놨다, 도포를 해놨다 뭐 그 정도인데 또 알 수 없는 스페셜 스티커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큰 의문점을 남기게 하네요. 뭐지, 궁금해 죽겠네. 자, 어쨌든 스페셜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셜 모델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차량의 옵션을 살펴보면서 정말 스페셜한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탑승을 하고요. 키가 잠깐만요. 키가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키를 온시키고 이 차량도 역시 지금 기름이 많이 없어요. 기름 많이 없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차량만 체크해보고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17만 8074km 고요. 각종 게이지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왼쪽에 핸들 리모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운전석 에어백 있고 조수석엔 에어백이 스페셜하게 없네요. 그래서 스페셜인가? 조수석엔 에어백이 없어요. 이 스페셜이 뭐가 틀린 거죠? 접이식 밀러는 달려 있고요. 접이식 밀러는 달려 있고 미세 조종 달려 있고요. 그 밖에 공갈 버튼이 두 개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프로트 에어컨도 달려 있네. 프로트 에어컨 달려 있고요. 아마 여기는 CD 장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차주분께서 직접 이렇게 CD 장치를 달아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옵션이 스페셜이지만 뭐지? 뭐가 스페셜한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자, 소니 디지털 플레이어 매뉴얼이 달려 있고요. 여기 SM3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초에 주는 기본 매뉴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설명서죠. 자, 얘는 뭐죠? 얘는 그 장치죠? 그 장치 알죠 여러분? 저도 알고 저 그 장치 그잖아요 맞죠? 아니 에메랄드 보석 아니야 이거? 에메랄드가 가짜겠죠? 가짜일 거예요. 여기다 진짜 저 에메랄드를 놔두고 저를 파실 리가 없어요. 자, 이 저분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뭐 각종 숟가락도 있고요. 뭐 그 밖에 뭐 다른 것들은 없음을 알 수가 있네요. 다시 그대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차량은 스페셜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주 스페셜하게 가죽 시트도 없고요. 아주 스페셜하게 여기도 벗겨져 있고 그게 추가적으로 어떤 버튼이나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들은 없어 보입니다. 이걸 열면 또 뭐 딴 게 있나? 아, 이렇게 메모지와 펜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룸밀러 크게 사제 룸밀러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용돌이 이거 안 한다고 또 어떤 분이 이거 해봐야 근데 사실
비상금이. 어, 저분은 또 위험하게 또 이쪽으로 막 가시구래. 아, 여기 그냥 깜짝 놀랐네. 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자, 크락. 아, 이거 또 이, 아, 이 타이밍에 크락신 올리면 이거 또 저 아저씨 나 쳐다볼 텐데. 아,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우, 소리가. 아니에요, 사장님. 아닙니다. 잠깐만, 뒤로 일단 살짝 빼드려야겠다. 좋아하시니까 뒤로 살짝 좀 빼드릴게요. 아, 이 크락시 올릴 때 너무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 미션이긴 하지만, 아, 항상 누를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 누구 있으면. 아이, 저 시계 또 쳐다봤네. 아, 민망해. 자, 일단 워셔액 한번 작동시켜볼게요. 워셔액 굉장히 잘 나오죠? 얘는 또 이 천장을 뚫을 기세네요. 이 친구 또 천장을 뚫을 기세로 워셔액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지러워. 빨리 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리플을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 댓글. 야, 너 좀 빼자. 자, 댓글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또 여기 장소도 막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왜 리플 안 달아줘요 뭐 저거 하시는 거.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많이 동참을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순차적으로 리플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면 정상 궤도로 정상적인 리플을 이제 하루 딜레이해서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차량은 2003년 SM3 오토 차량이고요. 스페셜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주 스페셜하게 도색이 많이 들어간 차량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스페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자,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천장. 아, 아니구나. 빠진 것 같네. 천장이 저절 봤는데 이게 또 라크로 막 칠해 놓은 줄 알았더니 워셔액 때문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민망하니까 이쪽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 2003년 SM3 오토 스페셜 차량이고요. 이런 차량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마구마구 사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